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 손별 프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파타야 파리차 CC에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실까요? 고고! 고고! 저희 기대하고 기대하던 드디어 일본홀에 왔어요, 언니. 네, 좋아요. 날씨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팁박스에 일본홀에 올라왔을 때 긴장을 푸는 방법, 저희들의 노하우, 팁을 두 가지씩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합도 그렇고 그냥 같이 함께 라운딩을 할 때도 이제 골퍼 지인분들이랑 칠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남들은 저를 볼 때 아, 프로님 어떻게 그렇게 긴장도 안 하고 잘 치실 수 있어요? 네.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클럽하우스 안에서 막 몸을 풀어요. 스트레칭, 팔부터 어깨, 머리, 허리, 다리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요. 네. 팁박스 도착했을 때 다들 그냥 얘기하시다가 아, 언니 캐디 언니 운동 알려주세요 짝짝 하고 끝내시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얼른 빈스윙 10개라도 해주세요. 연습스윙 10개만 해주세요 라고 아, 말씀드리거든요. 생활의 꿀팁. 네. 그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런 몸에 트위스트 되는 이런 근육이 아직 풀리기 전에 이 동작에서 치게 되면 네.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덜 돌아가기도 하고 빨라지면서 이제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빈스윙을 10번, 20번 충분히 풀어주고 스타트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꿀팁 하나랑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자기 생각 딴에는 이제 좀 한다고 하지만 몸이 3번 홀까지는 덜 풀려 있는 상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이제 들어갈 때 임하는 자세로 이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잘 치고 싶다는 마음에 좀 스윙을 커지고 그러니까 4분의 3 하프 스윙으로 해서 좀 경기를 임해 주시면 실수가 그만큼 덜어 주시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밍 쓰는 법에 대해서 네.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네. 저는 일단 팁박스에 올라왔을 때 다들 내 구질이 어떤지 첫 번째로는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본홀부터 어떻게 알아요?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 2번홀에서 3번홀까지 정민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홀까지 몸이 풀리기 전까지 저는 센터를 보고 조금 쳐달라라고 말씀드려요. IP 네. 지점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운데를 보면 우측으로 가던 좌측으로 가던 만약에 우측을 보고 쳤는데 우측으로 가면 나가게 되잖아요. 그쵸. 내가 어느 정도 오늘의 구질은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센터를 네. 볼 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센터를 볼까요? 보는데 네. 그냥 팁박스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들어와서 네, 이렇게 바로 꺾고 정면만 보고 네. 어드레스를 하시기보다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팁박스가 늘 평평하지 않아요. 밋밋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다리의 위치랑 공의 위치가 헤드가 높은지 다리가 낮은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가 지금 이게 쫙 살짝 훅라이예요. 공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고 다리가 밑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인 볼보다 발 스탠스 위치가 더 위면에 이제 훅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밋밋한 평지인 곳을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 주실 거예요. 발의 느낌으로 네. 발의 느낌으로 찾아주고 네. 평평한 곳이 왔을 때 거기 지점에 티를 꽂고 네. 어드레스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에이밍을 한번 잡아줘 보시고 와서 방향을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이푸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걸 삼각존이라고 해요. 티랑 제 스탠스 위치가 평평하게 이 삼각존을 꼭 유지해주시면 연습장처럼 똑바로 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보통 티박스가 아마 이제 골프장 코스대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어떤 티박스에는 우측을 향하고 있을 거고요. 어떤 티박스에는 좌측을 향하고 있는데 그게 착시현상으로 해서 도그레이콜, 뭐 슬라이스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 있거든요. 그거를 하시면은 아무리 제가 어드레스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쓸 수가 있는 실수가 좀 더 많아져요. 에이밍을 쓸 때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 제 가슴이, 제 목표가 그 골프장을 품고 있다는 듯이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앞쪽으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티를 꼽는 게 아닌 그냥 일단 뒤에서부터 이렇게 정면으로 제 가슴을 보면서 이렇게 향하게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각존 평평한 곳을 찾고 티를 꼽고 경기에 임해주시면 보다 티박스 첫 번째 홀에서 실수를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정민 프로님.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가슴을 품고 정면을 바라보지만, 그리고 평지를 다 찾았어요. 네. 그런데, 네. 방향을 어떻게 찍고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각존으로 해서 일단 티를 꼽으시고요. 아까 별이 프로님이 뒤에서 이렇게 에이밍으로 해서 방향을 본다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쭉 그려서 여기 앞에다가 목표 지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모래가 지금 잠깐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요 모래 정도 있고 그러면 내 볼이 이 모래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골프장 쭉 간다라는 골프 코스대로 쭉 가서 실수가 없겠구나 하는 거를 눈 앞에서 여기를 IP 지점을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어드레스를 취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헤드업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제 클럽 헤드 페이스가 목표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이 자세를 취해주시면 보다 실수가 더 없어지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많이 본 케이스예요. 네. 자, 헤드는 앞에 점을 찍고 잘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자, 대부분 헤드 이렇게 먼저 맞추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추시고 쓸 때 잘 서요. 잘 서고 방향을 한번 보시면서 내 몸이 왼쪽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몸을 다시 핀 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내 몸이 다시 핀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쨌든 헤드 방향이 헤드를 잡고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측. 그렇죠. 헤드야 다시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측으로 많이 나가시고 저 잘 쳤는데 자꾸 우측으로 이유가 없이 나가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측으로 나갈 때는 이유가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에이밍을 볼 때 이렇게 일자로 일직선상에 네. 상상 속에서 선을 긋고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래 아까 말씀드린 IP 이거 포인트 찍어주시고요. 포인트 찍고 헤드를 맞췄으면 네. 여기에 평행하게 내 다리도 이렇게 평행하게 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 네. 잘 서서 잘 서놓으시고 우측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잡았는데 네. 내 몸이 왼쪽을 본 것 같다라는 느낌에 몸이 돌리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다치게 되고요. 그러면은 헤드는 똑바로 놨지만 스탠스가 닫히게 되면서 저절로 칠 때 헤드마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럽 페이스가 꼭 열리니까 이런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앞에 IP 포인트 꼭 점으로 풀이든 모래든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딱 어드레스에 취해 주시면 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샷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짧게 치면 내려올 것 같아서 조금 넉넉하게 티샷보다는 세컨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미녀 골프의 바나다 인태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꾹꾹꾹.